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 삼오직의 삶을 사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5장입니다. 이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35장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예체질, 예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5장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기입니다. 4기. 자,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야곱이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착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20년 전에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거주했어요.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또 그것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은 도적대처럼 강도와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가정에 이런 비극과 불행이 찾아왔을까? 결국 시작은 근본은 야곱의 불신앙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굴곡의 인생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육체를 쳐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도 지치고 삶도 지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야곱은 세겜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재산도 많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는 이동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깨셔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 야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장소는 베델입니다.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00km도 안 됩니다. 거리면 2일이면 3일이면 도착할 거리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또 많은 물질을 주신 것, 자기가 받은 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풍부함 속에 야곱의 불신앙이 그 풍부함 속에서 야곱의 불신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자식들의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구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이 지금 세겜에 정착한 겁니다. 10년 동안 정착한 거예요. 이 세겜에서 베델은 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에 일어나라는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할 때, 갱신할 때, 그때 일어나라는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올라갔어. 이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갔다는 이 표면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곳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년 전에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곳 베델이거든요. 그리로 가라. 3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의 가문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그 거리가 50km가 안 됩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서 체질화된 그 우상의 잔재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직역하면 낯선 신들을 버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낯선 신이에요. 야곱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생활했던 이 네 명의 아내와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자식들, 그리고 같이 왔던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종들, 또 세겜에서 노략질한 많은 노예들, 종들은 하나같이 자기 신이 있어요. 이 가나안은 지역은 범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범신론이 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라도 믿고 아세라 신상도 믿고 몰렉도 믿고 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신이에요. 야곱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그 신앙이 있지 나머지는 다 범신론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너희 안에 있는 낯선 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이 내면 아닙니까? 자신을 정결하라. 이 말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 강력하게 너희 신명을 갱신해라. 돌이켜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10년 동안 이 세겜에 있으면서 세속화됐습니다. 세겜의 문화들,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 야곱의 자녀들 속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보세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할례라는 이 언약을 이용해서 피비린 나는 복수극을 펼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노략질합니다. 노략질한다는 건 뭐냐면 세겜에 있으면서 철저히 세속화된 겁니다. 물질화된 거예요. 그 마음에 벌써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고 물질화돼버린 겁니다.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돌이켜라. 옛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면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완전히 바꿔라. 누가 보더라도 과거의 모습을 청산한 외적 모습을 보여줘라. 세겜에 영향받았던 하나님을 떠난 의복들. 왜 그러냐면 모든 액세서리, 모든 의복이요. 또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신상, 신을 그려놓았습니다.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달의 신, 해의 신, 또 그 지방에 있는 토속신들의 이런 것들을 옷이나 귀고리에 또 팔찌에 다 새겨놨기 때문에 이런 의복조차도 철저히 바꾸어 입으라. 외적으로 회개해라.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3절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딸 디나의 치욕 사건과 또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피비린 나는 복수극과 노략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자녀들이 결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 직역하면 낯선 신들, 10년 동안 각각의 수호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녀들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동일하게 동참했고 동일하게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소유하고 자기 장막에 두는 이 범신론 사상에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가지만 물질이 신이 돼버린 시대.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귀고리들. 그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 귀고리인데 이 귀고리 안에 해와 달과 여러 신들을 새겨졌습니다.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당시 가장 흔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경계를 표시하고 우상의 재료도 쓰고 배노를 만드는 재료로 쓰는데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용도로 쓰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땅에는요 보통 시체를 매장하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우상 숭배 장소가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신상들을 묻는 장소로 상수리 나무가 사용된 거예요. 이 말은 철저히 제거, 완전 척결. 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척결은 뭐냐면 살을 도려내어 뼈를 발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나쁜 부분,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없애는 것, 그게 척결이에요. 최고의 사치품 귀고리, 지금 말하면 최고의 명품을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옛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명품을 버리는 거예요. 미련의 소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척결이라는 것은 제거라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가정에 있습니까? 그것을 척결해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헌신 앞에 방해되는 것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 제거해라, 척결해라, 아프더라도, 아깝더라도, 미련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제거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물질적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척결하고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조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주변국은요, 지금 복수심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당시 계약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베리트예요.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왕래합니다. 네가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저 짐승의 반을 쪼갤 것이다. 쪼개듯이 너 몸을 쪼갤 것이다. 이게 그 당시 계약이에요.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정도입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위반했는데 이것도 잔인한 살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 부족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할 정도로 이거는 100% 보복당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런데 회개하자마자, 척결하자마자, 제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복수심에 찬, 증오심에 찬 여러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조성케 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조성케 했다는 것은 열망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제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미련이 있지만 아깝지만 하나님은 복음 앞에 또 내가 말씀 앞에 사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야곱이 제거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베델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망각했지만 3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격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곳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자, 그곳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순이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라.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모라는 것은 좋은 자 역할, 조력자, 친구, 어쩔 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야곱 옆에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 옆에 있었을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많이 내놓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 옆에 리브가 어머니의 유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이제 시집을 올 때 리브가의 어머니가 어린 리브가에게 유모를 붙여줬어요. 그 유모와 함께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6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때 이 유모를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밧다람을 떠날 때 혼자였거든요. 베델에서 혼자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같이 간 건 아니고 야곱을 보내고 나서 리브가 어머니가 자기의 유모를 나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겁니다. 말 없이 이 가문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죽을 때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야곱이 알론 바꾸시라 하는 것은
애통의 상수리 나무. 거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도와줬던 유모를 향해서 애통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성경은 밧단 아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10년 동안 있은 후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10년 전에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란 이름은 경쟁자,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불신앙하고 그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불신앙하지 말라. 다시는 불신앙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다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다섯 번 나와요. 구약에. 아니 전체 다섯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8장이에요. 이삭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다섯 번 나오는데 야곱과 관계에 대해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 다섯 번 전체 나오는데 야곱에게 두 번 언급하셨어요. 이 말은 야곱이 이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언약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20년 후 드디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말씀하시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니엘, 즉 얍복강에서 주셨던 이름을 다시 한번 10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 이스라엘이란 말 속에는요. 그 내면에는 메시아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네 몸에서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는 옛 생활을 청산해라. 너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언약한 거를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언급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 스스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졌던 곳을 다시 한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돌기 등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그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엘샤다이구나.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망각했지만 한 번 맺은 약속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들, 약속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그 약속을 잡으라. 언약을 잡으라. 다른 말 하면 말씀을 잡으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잡으라. 그곳에서 야곱은 큰 슬픔을 겪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내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일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일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일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 정도 됐습니다. 에브라시라는 곳은 나중에 베들렘으로 명명된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난산에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으면서 라일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썼습니다. 슬픔의 아들. 라일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줘요. 왜? 그의 인생을 봤겠죠. 엄마가 없는 그 아들.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하고 사는 그 아들. 여러 형들, 배다른 형들 틈 속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왕따를 당할까. 정말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이란 이름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해요.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고통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힘과 권세와 위엄과 축복의 아들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였던 인생입니다.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내게 주노니 힘을 주었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새로운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이 자란 게 딱 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인생은 경쟁이었고 그 인생은 억울함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을 때 단이란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억울함,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납달리를 낳습니다. 납달리의 이름을 경쟁. 그 인생이 늘 경쟁하고 억울함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도 슬픔의 아들. 그 라일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 그런데 야곱은 라엘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죽자마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비를 세웠다. 히브리인들이 기억할 만한 장소에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웁니다. 이 말은 야곱이 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참 굴곡의 인생입니다. 그곳에서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야곱이라고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빌하는 라엘의 시녀 아닙니까?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루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아비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비록 선물할지라도 아비 하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큰아들이 저지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과 치욕의 침묵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박탈당해요.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가문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의 50%를 갖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만 550마리의 짐승이에요. 550마리의 짐승은요, 야곱의 재산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하몰이 그 부족들에게 야곱의 가문과 화친을 맺자, 정략 결혼을 맺자.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세겜의 부족들은 엄청난 수는 많아도 야곱처럼 그런 큰 재물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재산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50%의 재산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평생 동안.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위대한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을 때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쪽에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과 동떨어진 약속의 땅과 동떨어진 곳에 분배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침략당한, 정복당한 민족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 정도로 저주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어떻게 후손들이 열두 지파에서 중요한 르우벤 지파의 시조인 르우벤의 이런 지저분한 폐륜적인 이 부분을 후손들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면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원줄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구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죠.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이런 폐륜적이고 이런 지저분한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윤리적인 사건으로만 계속 보지 마시고 이런 죄인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는다. 마지막으로 열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헤브론에 야곱이 도착해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루하던 헤브론이라. 3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6세입니다. 106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60세 차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확하게 106세니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6세예요. 근데 이삭이 180세를 향수하고 죽었으니까 야곱과 이삭이 14년 동안 같이 생활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6세예요. 야곱이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때 나이가 16세입니다. 16세. 이제 17세 어떻게 해요? 내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삭과 요셉은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삭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 청소년 때 그 1년 동안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다져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삭은 180세로 죽어요. 아마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은 지 3년 된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106세에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6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아버지의 나이차는 60년이거든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예요. 이제 17세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삭과 요셉은 딱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신앙이 전수돼서 요셉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신앙의 뿌리가 정착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180세에 이삭이 죽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예요. 다른 말하면 야곱 나이 107세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갑니다. 지금 13년 동안 지금 요셉을 그리워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107세, 야곱의 나이 107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럼 라헬이 난 아들 요셉만이 유일한 자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게 지금 13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 고통스럽게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이 그 나이 120세 이제 죽은 겁니다.
야곱이 120세거든요. 나중에 130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굴곡의 인생이었어요. 그만큼 불신앙하고 그만큼 거짓말하고 그만큼 옛생활이 강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갱신하고 개혁할 때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옛생활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아픔이 있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척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날마다 갱신 개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5장을 통해 베델의 하나님을 30년 만에 만난 야곱.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체질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소견,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갱신 개혁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